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인프피 팝스 시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네 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프피가 좋아하는 팝송을 네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두 곡은 밴드의 곡이었고요. 나머지 두 곡은 여성 싱글 아티스트의 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프피가 좋아하는 남자 아티스트의 곡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1990년도에 그런 크로스오버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된 그런 곡입니다. 이 90년대 때는 크로스오버 장르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방면에서도 크로스오버가 유행을 했지만 특히 음악 장르에서 크로스오버 된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 곡이 바로 그 크로스오버의 유행에서 나온 그런 곡입니다. 바로 미국의 래퍼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이라는 크로스오버 장르의 힙합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크로스오버라는 뜻은 크로스가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 아시죠? 횡단보도도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크로스워크입니다. 말 그대로 걸어서 건너가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건너다 오버, 오버는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넘어서 건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음악 장르에서 크로스오버라는 뜻은 바로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건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섞으면서 크로스오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곡이 바로 클래식 파헬벨의 캐논을 가지고 힙합과 결부시킨 그런 곡이죠. 이 곡을 부른 쿨리오는 미국의 래퍼입니다. 1963년도에 출생했죠. 휘트니 휴스턴과 출생 연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작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년 5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래퍼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래퍼가 됐는데요. 31세 때 래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빌보드 차트에 랭킹이 되면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1995년도에 갱스터 파라다이스라는 곡으로 그해 연말 차트 빌보드 1위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97년도에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곡 이 곡이 실린 My Soul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See You When You Get There이 수록되어 있는 곡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름이 알려진 것은 95년부터 97년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활동을 계속 하셨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로 유명한 가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곡이 See You When You Get There이라는 곡이 R&B 차트 34위를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이 곡을 좋아했었습니다. 바로 이 곡은 웨스트 코스트 힙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 코스트 힙합은 바로 미국의 서해안의 힙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래퍼 쿨리오가 활동했던 지역이 캘리포니아거든요. 미국의 서부 있죠? 그래서 LA죠, LA. 그래서 미국 서해안 쪽에 있는 그런 아티스트의 음악을 통틀어서 웨스트 코스트 힙합이란 뜻이죠. 웨스트 코스트가 바로 서쪽 해변이라는 뜻이니까 미국의 서부 해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코스트 힙합으로 유명한 사람이 닥터드레, 스눕독, 투팍이 있죠. 그럼
반대로 이스트 코스트 힙합은 뭐냐? 그러면 이제 뉴욕 브루클린을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힙합 장르 아티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동부 힙합과 서부 힙합으로 나뉩니다. 동부 힙합이 약간 좀 더 무게가 있다 이런 느낌이고 웨스트 코스트 서부 힙합은 좀 발랄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투팍을 좋아하는데 다음에 투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럼 힙합은 뭐냐? 힙합은 랩과 디제잉 그리고 샘플링으로 거기에 샘플링 된 음악에 비트를 넣어서 라임을 얹은 그러면서 랩을 말을 짓거리듯이 하는 랩을 하는 것을 바로 힙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ee You When You Get There이라는 곡도 파헬벨의 캐논이라는 클래식 곡을 샘플링으로 써서 라임을 얹어서 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굉장히 이 곡이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힙합 랩이기 때문에 제가 랩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 중에 브릿지 부분, 음악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제가 부르는 이 브릿지 부분이 바로 파헬벨의 캐논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개를 첫 소절은 아니고 그 음악 브릿지 부분을 해드리면요. I see you when you get there. If you wanna get there, see you when I get there. 네, 이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드리면요. I see you. 내가 너를 만날 거다. 만날 거다. When? 언제 만날 건데? You get there.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기에 도착하면. 요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get이 도착하다. 요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there이 거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I will see you. 볼 거다 너를. 언제? When? You get there. 네가 거기에 도착하면. 볼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대열이 여기서 대열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물론 그냥 직역으로 바로 해드리면 대열이 거기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대열을 천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if you ever get there, 네가 거기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I will see you. 볼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See you when you get there. 거기서 만나.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 브릿지의 해석을 이 래퍼 쿨리오가 호미들에게 See you when you get there.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쿨리오가 동료, 친구, 호미들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라, 멍청한 짓 하지 마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랩으로 천천히 해줍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아무튼 노래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랩의 가사가 있는데요. Worse than a quitter 이런 뜻이 있습니다. Nothing worse than a quitter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이 포기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Nothing worse than a quitter. 그래서 이 랩 가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석을 전부 다 해보면요. 근데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지 못하고 음악 부분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호미라는 말을 하는데요. 호미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속어죠, 속어. 또 다른 뭐 속어가 있다면 버디라는 뜻도 있죠. 옛날에 버디버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버디라는 뜻도 바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흑인 사회에서 블랙피플 사회에서는 호미를 친구의 다른 말로 프렌드라는 다른 말로 호미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쿨리오가 자기의 호미들에게 여러 가지 노래 이야기를 이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힙합이니까 라임이 딱딱딱 맞습니다. 보면 허슬러, 버스터 이런 식으로 라임이 딱딱 들어맞는 거를 랩을 들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드미컬하죠. 완전히 시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보면 체킷 아웃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체킷 이렇게 그 말은 뭐라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체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힙합에서 말하는 체킷은 잘 들어봐 친구들아 잘 들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 잘 들어 체킷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천국에서 만나자. 네가 천국에 올 수 있으면 나도 거기서 만날게. 천국에서 만나자 오미드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곡을 파일벨의 캐논과 더불어서 들을 수 있는 멋진 크로스오버의 힙합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영상 더보기란에 가셔서 이 곡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어쩌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도 있고 또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See you when you get there.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서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